척추 관련 질병들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협착과 디스크는 제가 주제로 많이 다루고 있으니까 그 다른 곁다리로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도 한번 질문을 많이 해오셔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불치병인가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나요? 뭐 비욘드에서도 이 관련된 내용이 이제 많이 영상이 있는데. 보시면 이게 척추, 강직성 척추는 척추 자체가 붙어가는 병인데, 이 류마티스 계통의 그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골반 쪽에 천장관절염이 있고, 척추 위쪽으로 아프면서 붙어가고, 엉덩이와 무릎, 어깨 등에도 염증을 일으키고, 유전적 인자와 관련이 있어서 HLA-B27 항원이 양성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심한 경우, 포도막염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척추염이 95%, 그리고 건선이 70%, 장염이 50%, 그런 다른 질환들도 같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류마티스 계통의 질환입니다. 현재 강직성 척추염을 완치하는 치료법은 없는데,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스트레칭, 유연하게 운동을 하고, 우리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NSAID를 좀 쓰다가 그 효과 없는 경우는, TNF-alpha 인히비터라고 종양괴사인자 억제제를 사용해서 호전을 볼수 있습니다. 보통 5년 정도 사용하는 거를 권고를 많이 하고, 제 학에서는 4년 정도 얘기하는데, 저는 한 2년 정도 경과 보고 나서 재평가하고 테이퍼링 하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심포니주죠. 얀센에서 하는 그 강직성 척추염 때 많이 쓰는 주사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막염이 동반되거나 염증성 장염, 그리고 건선도 동반될 수 있고, 대동맥 염증에 의한 심장 판막질환 생길 수 있습니다. 다 류마티스 계통 질환이거든요. 꾸준히 관리해야 되고, 포도막염 이게 충혈이 된게 아니고 공막과 망막 사이에 있는 혈관이 연공하는데 이쪽 주위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궤양성 대장염, 건선 이런 것들이 강직성 척추염에 생기는 같은 동반된 질환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후종인대골화증 진단받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환자분들 외래 상당히 많이 있으십니다. 네, 생소하게 느끼신 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후종인대 말 그대로 그 뒤쪽에 있는 종인대가 뼈처럼 딱딱하게 굳어져서 두꺼워지는 그런 질환이죠. 그래서 이 두꺼워지게 되면은 신경 통로가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귀고 이 뒤쪽인데 이 척추체 뒤쪽에 인대가 있는데 여기에 뼈가 자라나서 신경이 좁아지는 거죠.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 나가는 길이 이렇게 좁아지게 돼서 신경을 누르는 서울대학교 자라는데 이렇게 누르는 그런 병이 후종인대 골화증입니다. 후종인대골화증은 그 치료 자체는 일단은 스테로이드 같은 걸 쓰고 그다음에 약물치료하고 효과를 보면 좋은데 뭐 마비나 이런 증상이 없게 되면은 굳이 수술까지 바로 필요 없긴 하거든요. 저는 뭐 신경계통 약을 쓰긴 하는데 뭐 NSAID와 아세트아미노펜 정도를 쓰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이 척추관이 심하게 침범돼서 망사통이 있거나 보행장애 그리고 그 손의 움직임이 힘든 척수병증이 있다면은 수술이 필요한데 뭐 범위에 따라서 뭐 뒤를 여는 경우도 있고 앞쪽으로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손놀림이 이제 부자연스러워지고 발다리 힘이 빠지고 그다음에 감각 이상이 있고 요거를 좀 많이 하신 젓가락질 단추 채우기 힘들다 그래서 많이 오십니다. 이런 경우 뒤쪽에 있는 길을 넓혀주는 척추 후궁 성형술이죠. 그래서 뼈를 고정해서 넓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넓그길 자체를 길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후종인대 골화증을 봤는데 황색인대 골화증 말이 좀 비슷한데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오시죠. 황색인대, 그러니까 인대 중에 황색으로 된 인대 자체가 탄력성 있는 인대인데 이 인대가 그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두꺼워지고 뼈처럼 변해가지고 척추 신경을 압박하는 것이 황색인대 골화증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눌려 있는 건 흉추에 많이 생기는데 이거 수술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이게 후종인, 뼈 사이 뒤에 후종인데, 황색인데, 요 신경통을 건너서 요 뒤에 있으면, 여기에 골화성 병변이 생기는 거죠. 이 중추 신경이 눌리면 수술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힘이 떨어지고, 그리고 신경 증상이 발현된다면, 이제 감압술, 후궁절제술, 유압술 등을 시행해 볼수 있습니다. 이게 후종인데, 여기 황색인데가 이렇게 뼈가 자라나는 거고, 다 정리하고 고정했던 방법이고요. 이 케이스는 후종인대 골화증도 있고 여기 후종인대 골화증, 황색인대 골화증도 같이 있는 케이스고 이런 경우는 신경통 넓혀주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이렇게
진단에 대한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다공증. 골다공증이 심한데 수술을 받아야 할지 고민입니다. 골다공증 심하면 수술을 권유를 잘 안 하죠. 그냥 하시면은 실패로 간다고 대부분 이제 안 하시는데, 만약에 압박골절이 발생한다면 추체 성형술만 시행하면 좋아집니다. 특히나 골다공증 있는데 골다공증 있는 상태에서 골절은 안 생기는데 예를 들어 전방전이증이나 심하거나 측만증이 심해서 고정술을 해야 될 경우는 근데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고정물 자체가 빠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조금 그 골형성제를 쓰거나 환자분과 충분히 상의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골밀도 수치가 2점, 마이너스 2점, 빨간불이 거의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골다공증이고, 이게 제 환자분 케이스인데 4번 뼈가 골절이 됐습니다. 이쪽이 다 골절이 돼가지고 척추 디스크 사이 공간이 좀 애매한데 신경이 나가는 쪽이 다 막혀 있고 중심이 막혀 있습니다. 보통 골절이 없고 골다공증 없으시면 이런 경우는 후방 고정 감압을 해서 하면은 빨리 나올 수 있는데 안쪽에 골절이 다 생겨버렸으니까 이에 대한 처치가 좀 애매해서 감압술 정도 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골형성제를 사용해서 만약에 골절이 없다. 근데 골다공증이 심하면은 뼈의 강도를 튼튼하게 해주면서 유압률을 올리는 그런 방법이 있고, 양방위 내시경을 만약에 사용한다면은 유압술을 좀 피해서 저 아까 보셨던 케이스처럼 필요한 부분만 감압을 하고 경과를 보는 수도 있게 됩니다. 요게 이제 막혀있는 신경을 이렇게 뚫고 황색인데 제거해서 큰 수술을 피하고 내시경으로 감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손에 힘이 빠지고 팔이 저립니다. 목 디스크인가요? 아까 그 후종인대골화증이 심하거나 황색인대골화증이 많이 심하게 되면은 이런 마비 증상이 있는 거죠. 경추 디스크 쪽에 올 수 있는데 상지에 힘이 빠진 증상은 대부분 목에서 오는 거죠. 팔 안쪽 신경이 눌리거나 손목 주위에 신경이 눌려 저린 증상이 있을 수 있긴 하나 힘 빠지는 것 증상 자체는 위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시면은 감별해야 될 게 목 디스크도 있고요. 아까 척수증, 후종인대골화증이 생겨서 척수병증이 생긴 경우 있고 가끔 뇌혈관 쪽이 막혀서 증상이 생길 수 있는 이런 경우는 보통 편측으로 옵니다. 오른쪽 뇌혈관 막히면 왼쪽에 마비가 오거든요. 감별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목 디스크 있으면 이렇게 내려옵니다. 저런 파란색, 6번 신경이면 엄지, 7번 신경이면 2-3수직, 8번은 4-5수직 이런 식으로 저림감이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신경 같은 경우는 특히나 팔을 들어 올리거나 이런 증상할 때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레벨마다 눌린 신경이 있는데 어깨 자체가 아파서 못 올리는 경우도 있고 팔에 신경이 마비돼서 올리는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일단 감별, 과연 회전근개 쪽에 문제가 있는지 목에 문제가 있는지 감별하는 것이 필요하죠. 아까 보셨듯이 이 이두박근 쪽에 우리 경추 5번 신경이 마비되면 여기 팔이 안 들어올리시거든요. 이쪽에 병변이 있고 나머지 저림감이랑 손가락 마비 이런 것들도 해당 레벨에서 체크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엄지 쪽이면 6번 신경, 3수지 같은 경우는 7번 신경, 나머지는 8번 신경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애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다른 신경은 다 괜찮은데 5번 신경이 뿌리가 탁 뜯어집니다. 이렇게 뜯어지면은 애기가 팔 마비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리고 클럼스 8C라고 요거도 마찬가지로 7번, 8번과 흉추 1번 쪽에 손상이 되면 이렇게 마치 그 까마귀 손가락 모양처럼 이렇게 팔이 좀 틀어지는 모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